60, 70년대 섹시 액션의 전설 두 분 윤양아, 오경아 씨 모셨습니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해주셨는데 포스가 느껴지죠. 그러게요. 네. 그 주막감이라고 할까요? 네. 확 느껴지네요. 본인이 직접 셀프 이제 자기 프로필을 말씀하시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셀프 프로필 시간입니다. 원래 국가대표 유도 선수입니다. 그래서 육체미로 해서 단련된 몸입니다. 성선이 같은 그런 맵도 있고 예. 눈썹은 좀 내가 자꾸 이유 같고 수검댕이 눈썹 그러면 송승헌 씨라는 그렇죠. 원조 송승헌 씨의 원조시네. 그 말을 맞으시죠. 아니 그런 말씀 많이 안 하세요. 위에서 눈썹이 아니에요. 예. 눈썹에 뭐 이렇게 막 하신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카트만 하지 다른 아, 눈썹 카트를 하세요? 워낙 기시니까 예. 그 시장했던 조순 선생하고 눈썹 대회하면 제가 1등 하고. 우와, 옛날 그 서울시장에도 예. 조순. 아, 그렇네. 눈썹 대회가 있어요. 눈썹만큼은 안 진다. 네. 자, 이번엔 우리 오경아 선생님. 네. 60, 70년대. 지금 우리 치자면 이효리 많이 뭐 예. 육체가 닮았다고 그러는데 예. 글래머 스타로 문 남성들한테 제가 좀 많이 관심을 받았죠. 예. 오경아입니다. 예. 예. 당시에 소문에 의하면 네. 오경아 씨 때문에 눈물 흘린 남자들이 세트럭 반 뭐 이렇게 됐다고 그 아마 그 사고 큰 거 있잖아요. 10톤 덤프트럭. 오경아 씨하고는 작품을 묘하게 한 7작품 했어요. 예. 했는데 배우 중에서는 이 정도 몸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고 유명했는데 주변에서 배우들이 그렇죠. 같이 공연하면서도 예. 그 사내를 멀리하라. 아 남자를 멀리하라. 예, 예, 예. 그랬더니 이렇게 혼자 살고 있어요. 그게 저번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남자를 멀리했더니 평생을 멀리하셨구나. 아주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말이 시가 되어버렸네요. 섹시 액션 배우의 전설 윤양아 오경아 씨와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아 선생님, 오경아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드리는 줄 알고 아직 안 드릴 거예요 선생님. 죄송해요. 빠밤. 네, 대단합니다. 봅니다. 60년대 섹시 액션 배우의 전설 윤양아 오경아. 우선 윤양아 전설의 프로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7년 동안 무려 네. 200여 편이라는 네. 영화에 출연하면서 네. 벌거벗은 태양, 청춘 하이웨이 등 또 멜로 작품에서 섹시함을 또 어필하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인기가 있었던 분이 있었을까요? 배우로서 뭐 완벽한 인연. 공개합니다. 짜잔! 와! 이야, 이제 일단 왼쪽은 와, 진짜 꽃이 어떻게 보면 지오지네. 저 20대 때가 30대? 30대? 20대. 후반. 예, 와. 야. 나무랄 데가 없어요. 무슨 저 당시 뽀샵도 없었을 텐데. 그래요. 몸을 보세요. 되게 네. 많이 생겼네. 이대근 씨는 그냥 이렇게 식스팩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완팩이죠. 완팩인데 쓰리팩 네.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 사진이 저 뻐꾸기도 밤에 오는 거. 와, 그거 뻐꾸기. 뻐꾸기도 밤에 오는 거. 그렇군요. 네. 그 정윤이를 놓고. 맞아요. 정윤이 씨 나왔고. 정윤이 씨를 놓고. 삼각관계 이루어졌는데 내 섹시감이야. 그거 하마치면 큰일 날 뻔했구나. 뻐꾸기도 방영입니다. 그것도 대박났던 영화죠. 예, 네. 자,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예. 당시 여성들이 뽑은 선호하는 남자 베스트 3 안에 들었다고 와우.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하고 같이 뽑으신 거예요? 신일용 씨가 있었는데. 신일용 씨. 저 고대 응원단장했죠. 네네. 네. 그 친구. CF 막 그렇게 화장품 선정하고 막 그래요. 부산 출신의 백영민이라고 있었습니다. 백영민 씨. 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예. 세 사람이 이렇게 저거 했는데 묘한 소문이 장안에 퍼지기 시작했죠. 어떤 소문이요? 셋 중에 하나를 데려오면은 네. 뭐 잔치하고 크게
뭐 한다. 후사하게 후사한다. 예, 예, 예. 셋 중에 한 사람을 데려오면? 셋도 좋고, 둘도 좋고. 그냥 데려와서 같이 있으면은. 오경아 선생님은 세 분을 다 실제로 보셨을 텐데. 그렇죠. 네. 그 세 분 중에 오경아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 잘생긴 사람? 뭐 잘생기고 뭐. 섹시하다. 네. 섹시하고 멋있고. 오늘도 컨셉이 좀 섹시니까. 신일용 씨가 잘생겨요. 그렇죠. 신일용 씨가 잘생겨요. 그렇죠. 사실 저도 신일용 씨. 저도 신일용 씨. 진짜로 진짜. 말 조심해요. 난감하네. 방송용으로는 이제 윤영아 선생님이에요. 네, 신일용이라는 친구가. 원래 오셨으니까. 친구가 그 스포츠를 좋아해서. 예. 네. 남산 지금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오토바이를 그... 타고 올라가요. 계단? 그 계단 굉장히 높은데? 예. 예. 그래서. 장안에 아주 뉴스가 화제가 됐었죠. 네, 화제가 네. 됐죠. 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의 의도는 이제 그 오토바이 타고 계단 올라가서 유명해진 거지 몸이라든가 모든 건 내가 낫다. 아니 신일용 씨 몸도 좋아요. 몸도 좋고 얼굴도 아주 네, 몸도 좋지만 같이 네. 촬영을 했었는데 네네. 네, 진짜 근데 좀... 주먹을 치고 지금 하시는 아, 힘으로는 안 되죠, 기승은. 유도는 안 되죠. 한번 집어 던지면. 유도를 던지면. 이제 집어 던진다고 나오셨습니다. 신일용이 오면, 아, 형님, 나왔어. 이런다고. 와, 그렇죠. 어. 안 되지, 상대가. 신일용 씨 당시에 예전에 그 이소룡 씨 비슷해가지고. 맞아, 맞아. 최고였죠. 네. 사실 그 이소룡 씨가 얘기 나왔으니까. 예, 예. 지금 오경아 씨는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이소룡이를 좋아하느냐 하고 네. 물어봤어요. 그 여자의 심리가 뭔가. 어, 이소룡을 왜 좋아하냐. 이소룡을? 딱 하는 얘기가 그 괴성. 이런 괴성에 묘한 짜릿한 기분을 느낀다 이거야. 어.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괴성을 질리면은. 그냥 탁 하고 야오 이러지. 어, 맞아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회사님 미쳤지 제가 저렇게 우리 오경아 씨 저렇게 좋은 예. 몸매다 저런 미모에다가 예. 이런 사람이 예. 어떻게 해서 그냥을 최고로 쳐야지. 뭐 이거 좋아하냐 이게. 그 당시에 그 소리를 그 소리를 진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못 봤어요. 아 보이지 못하고. 네. 자 이렇게 다양한 멜로 작품에서 육체파 멜로 배우로 활약했던 윤영아. 데뷔 역시 전설답습니다. 네. 1967년 영화 빙점. 빙점? 와.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됩니다. 빙점이라는 작품을 예. 김지미, 이준규, 남정님. 예. 이 사이에 제가 좀. 이순재 선생님도 출연하신 거예요? 단역을 하셔서 미안합니다만은. 아, 그 당시에는? 예. 이순재 선생님은 그 당시에 별로 못 나갔어요? 못 나가고. 아, 이순재 선생님 좀 듣지 말아요, 이거는. 그냥 그 당시 아까 말씀하셨던 네. 뭐 김지미 씨, 네, 남정임 네. 씨, 이순재 네. 씨 뵀잖아요. 네,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네. 이제 김지미 씨를 딱 안고 브루스를 추는데 손이 떨리죠. 떨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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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손 이야. 되는 거예요. 손을 꽉 잡아주더라고요. 아, 김지미 씨가 리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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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유도로 다져진 분인데 이게 떨리죠. 예. 그래서 그 예. 최고의 배우들이 또 출연한 만큼 당시 빙점이요. 예.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 당시엔 4만 8천 명이지만 한 극장이 그렇죠. 단일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예. 따지면 한 400만 정도 된다고 봐야죠. 예. 네.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그게 아카데미 예. 그렇죠. 아, 단일관에서요. 광화문 극장. 아카데미 극장에서 예. 대홈런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1년에는 예. 빙점의 또 후속작입니다. 예. 빙점 81. 예. 예. 나중에 또 TV 드라마라도 두 편이 만들어질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촬영하는데 네. 해운대 옆에 극동 호텔이 해운대에서 처음으로 예. 개관될 때예요. 예. 마침 그때가 돼가지고 거기 촬영하는데 교통 혼잡이 돼서 경찰차가 세 대가 와서 정리를 했죠. 아, 그러니까 차세대로 예, 그렇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 예. 자, 김수영 감독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예. 좋은 강물처럼 흘러야 된다라는 네. 뜻에서 예. 좋을 양자의 예. 물하자 예. 양하. 예, 김수영 감독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윤양하라는 예명을 짓게 됩니다. 양하, 좋은 양의 물하자. 물하,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양의 떨어질 낙이야 나. 아, 개똑같다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본명이
이 윤병규. 병규. 아, 네. 윤양아가 진짜 더 멋있네요. 그런데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배우 이름 윤양.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야. 자, 그러면 계속해서 네네. 오경화의 전설의 데뷔 시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45년 9월 9일생. 맞죠? 네. 우리 나이로 70이세요. 야. 근데 누가 봐도 70으로. 전혀. 진짜. 아니,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배우 옆에서 화제가 돼서 예. 지금 뭐 데이트 신청이 왔다 하는데 예. 지금 이렇게 다 밝히면 그 야단 나는데. 아니, 오늘도 그렇게 안 했죠, 오늘. 한창 이 참 공부해야 될 사춘기 아이들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오, 대한민국 최초 비키니 수영복 모델. 아, 그래요? 어. 미스 코리아까지 추천받았었어요. 그 정도. 그렇군요. 근데 왜 안 나가셨어요? 허벅지가 굵어갖고. 아, 네. 당시 그때 네. 모든 남성들을 마음을 울렸던 그 비키니 네. 사진 어.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짜잔! 와! 완전 예쁘죠. 아, 진짜 그렇네요. 예. 아니, 몸매도 예술이시고, 엄청 70년대죠? 야, 70년대 저런 비키니는 정말 파격적인 겁니다. 비키니예요? 오, 영시의 비키니. 아름다우십니다. 다 원피스였죠, 어쨌든. 그래, 진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지가 좀 굵고. 아, 굵고 굵고. 야, 다른 부위에 비해서 꼭지가 굵고. 사진도 이렇게 나왔나? 네. 육상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예. 그때 이제 그 카렌다. 예. 카렌다 이제 그 7, 8월 달에는 항상 내가 그 들어갔었어요. 와. 아, 달력 모델 항상 하셨구나. 예, 예, 예. 그때는 배우들이 전부 1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전부 이제 그 모델들을 했는데 1, 2월, 3, 4월, 5, 6월 정해져 있습니까? 그 대부분? 예를 들면 이제 뭐 1, 2월 달은 뭐 남정님, 뭐 이 뭐 3, 4월 달은 뭐 문희다, 뭐 누구다 하여튼 그런 정도로 다 나오는데 뭐 그러면 이제 1, 2월 달은 한복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성월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한복 다 해가지고 그 입은 모델이 다 가져간다고. 그렇죠. 11, 12월 달에는 이제 뭐 겨울 옷이니까 또 코트가 이런 거 뭐 그렇죠. 그것도 가져가고. 나는 맨날 비키니 이런 것만 나는 옷을 안 입어. 7, 8월에 7, 8월에 7, 8월에 맨날 7, 8월이야. 아, 옷을 못 입어 입어 나는. 그러니까 그거면 딸랑 아우 나 좀 제발 좀 3, 4월이나 지금 가을이나 이런 데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아무 앵글이나 갖다 대도 나는 네. 이게 휘질 않아서 오경화 씨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뭐 자존심이죠. 아, 그렇죠. 다른 여배우들은 오히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난 7, 8월 때는 수영복만 맨날 매해 있는 거야 그냥. 아 수영복은 엄청 많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입지도 못하는 거야. 그렇죠. 수영복. 아. 그리고 남다른 끼로 영화배우 꿈을 꿨던 그녀. 하지만 영화배우의 기회는 우연찮게 찾아옵니다. 친구 따라 영화사에 놀러 갔다가 친구로 떨어지고 이제 운 좋게 캐스팅된. 아, 진짜 그런 아, 경우에? 꼭 이래. 친구로 떨어져. 그래. 저는 진짜 찰 수 없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지가 그러니까. 맞아있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 친구 아직도 만납니까? 아니요. 그것 빨리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날부로 벌써 그날부로 끝난 거야. 50년 전에 끝난 거야. 야. 그때 이제 그 나는 여자 운전수라는 와. 거기에 이제 그치. 그 여대생 역할을 그걸 이제 아마 뽑고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야, 그 나 영화사 가는데 혼자 가기 싫으니까 같이 가자. 야. 그래서 갔는데 오, 이 아가씨가 괜찮네. 예. 그 이 아가씨 쓰지? 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그 이름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본명은 황영숙. 황영숙. 정말 촌스럽다 이거. 아니 근데 아니 바꿔준 이름은 더 촌스러워. 예, 그럼 뭐로 바꿨어요? 공순애로 바꿔. 공순애. 아니 황영숙이 촌스러우니까 공순애가 생기지 않아? 공순애. 공순애 더 촌스럽잖아. 더 그래서 그래갖고 그 이름으로 이제 한동안 내 작품까지는 그 홍순애로 나왔죠. 오,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하나마 1년 후에 작품 하나를 그 최무령 감독님이 하는데 주인공 여자 이름이 오경화였었어요. 아, 극중에 극중에 네. 이름이. 이제 그 영화를 하면서 그 주인공 이름을 오경화로. 당시에 경화라는 이름이 편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경화. 그래서 이제 오경화를 이제 거기서 썼는데 서울경자에 우아라짜 이렇게 내가 탁 바꿨지. 그렇군요. 예, 진짜 우아하세요. 예. 자, 섹시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두 사람. 1960년, 70년 당시 액션, 네. 무술 영화의 부흥기였던 당시 상황을 반증을 하듯이 액션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액션이 뭐 최고로 인기 있었던 시절이 어렸을 때였는데 액션 배우로서 활동을 했던 윤양아 씨의 활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9년 네. 필살의 검을 시작으로 의역 방랑 형제, 20인의 여도적, 방랑의 영웅,
어, 정말 무협 영화를 정말 다양하게 정말 예. 많이 찍으셨네요. 예, 예. 네, 바로 또 그때 날고 기는 영상들, 전설님의 영상. 오, 그래요? 준비했습니다. 네네. 어, 아, 이거 또 다른 영화. 유명한... 번개 칼. 예. 와, 나오죠? 자세 나옵니다. 네. 예. 허정광 선생님 아닙니까? 맞네요. 네, 네. 맞아, 맞아. 아, 잘 보시네. 어. 우와. 끝나는데도 저 자세를 계속 취하고 계시네요. 어, 멋있게 폼 잡는 거죠. 네. 끝났어요. 풀어도 되는데, 자세. 등근육이 결려가지고. 야. 지금도 몰입이 되는데. 저 정도 연습은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그 칼 배우는 그 도장이었기 때문에 네네. 덕수궁에 새벽에 가가지고 두 시간씩 했죠. 아, 네. 하루에 두 시간씩? 네. 가장 힘든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이렇게 좀 칼 싸움 이렇게 할 때가 힘드나요? 혹시 다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딱 쓰고 착 넣을 때. 아, 넣을 때. 넣을 때 이게 안 맞으면 안 들어가. 오경화 씨 역시 여자 배우로서 쉽지 않은 그 무협 영화, 이 액션 영화에 안으시겠어요? 그렇죠. 전설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네. 딸. 우와. 저 따고 있어. 아, 어, 누구 나타났죠? 오경화 씨죠? 네. 오경화 씨요? 오경화 씨구나. 큰일 났다. 저 포스가 뭐. 쟤네들한테 죽겠는데. 어? 이야. 와. 오, 진짜 잘 나오네요. 진짜 잘하신다. 진짜. 대역이 아니에요. 오. 다 처치했어. 끝났다, 끝났어. 이겼다. 세상에. 카리스마가. 그 당시에 뭐 대역이나 스턴트맨은 전혀 안 썼어요. 안 쓰고. 안 쓰고요. 그럼 날라다니는 거 진짜 위에서 날라다니는 날라다니는 것도 여기다가 이제 이거 와야죠. 네, 네. 그거 뭐야 그냥 슉. 난 또 원래 폼생 폼사라고. 예. 그냥 잡고 나면. 지금도 자세 나와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착질을 쫙 하면서 그냥 베는 거고 자르고 그냥 그때 신나게 촬영했어야 돼. 신나게 그때 검이라는 게 나무를 만들어서 네. 나무검이죠. 나무검. 네. 은색으로 거기다 이 은색을 입혀가지고 나무 칼로 연속 쫙 연 이러고 딱 모았는데 이게 이제 세대 진검을 가지고 딱 하면 이렇게 폼이 안 나는 그거 감동이 그것도 뭐 난리가 나서 다 연습해서 슛다를 하죠. 오경화 씨는 아무래도 여성분인데 어떤 장면이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여배우 중에서는 운전할 여배우가 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왜라는 작품을 하면서 내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그 납치를 하는 게 있었어요. 남자를요? 네, 확 잡아당기는 게 있었어. 한 손을 운전하면서 남자를? 네, 한 손으로 운전하고 강아지 잡는 것처럼 그 남자를 한 손으로 그냥 잡아채가지고 대단한 힘이 필요한 건데요, 그것도 네. 요령하고 그게 조금 좀 운전하면서 하는 게 좀 힘들었고 그 월화임금을 촬영하는데 남한산성에서 예.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건너뛰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뒤에 이제 피아노줄을 네. 해서 이제 가는데 그거 없이 아 그거 없이 나가요? 예, 예. 해서 떨어진 게 나무 가지에 떨어졌는데 아이고 악문 때문에 나갔어요. 부러졌어요? 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인간보다 킁킁 거리면 이제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세요? 마음이 안 든다 이게야. 예. 그걸 참고 3시간을 계속 했는데 지금도 한 뼈가 지금 붙질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어, 정말 지금도요? 지금도 그게 그 옛날에 지금 또 그럼 뭐, 한 30년 전 30년 동안 그 뼈 조각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엉덩이에서? 아, 수술할 시간 있나요? 아, 그러면 왜냐면 자리에 쫙 밀려 있고 게 있어요 그냥? 그냥 있어요. 한쪽은 돌아다니잖아. 오른쪽에 좀 그래요? 아니 다는 안 들어야 돼. 그 밑에만 밑에서만 돌아오겠지. 눈이를 묻으려고 만지면 만져지는데. 아, 그래요? 정말요? 그 당시 안전장치가 워낙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그 실탄 가지고 뭐 물에다 쏘고 하면서 막 액션 시키고 그랬잖아. 전쟁영화 같은 거 할 때? 그럼 진짜 실탄이야? 그래 맞아. 죽은 사람도 있지. 촬영하다 죽어요?
오경화 씨 촬영 중에 뭐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고 기차 장면. 지금 같으면 이제 그 기차 지나가는 그거고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근데 미리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내가 자살한다고 그 기찻길로 뛰어들으면 이제 신일용 씨가 나를 구해주는 건데. 그 차가 오는데 뛰어드는 거야. 그렇죠. 네. 기차가 오는데. 리얼하게 하라 그래. 네. 연락 없이. 그래가지고 연락 없이 그냥 그걸 이제 몰래 한 거야, 사실은. 정말 미개했죠. 네. 네. 그 신일용 씨가 나를 잡아서 끌었는데 기차가 저기 오다가 그냥 그 브레이크를 삐익 하고 잡은 거야. 너무 갑자기. 그렇죠. 그냥 기관사가 내려와가지고 씩씩거리고 내려와가지고는.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뭐 난리가 친 거예요. 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액션 영화를 이렇게 두 분이 많이 하셨으니까 정말 얼토당토하는 사건들이 많았을 많죠. 거예요. 그치. 그때쯤 하면은 그 영화 제작자들이 먼저 오경화 씨를 놓고 봐요. 그만큼 스포츠에 아주 감각이 좋기 때문에 날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홍콩 수출 1호를 갖지 않습니까? 1호, 1호. 네. 홍콩에 소문 나가지고 스카우트 되신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어떤 조건이? 무술 좀 할 줄 알고 그런 여배우를 좀 추천해 달라고 한국에서 무술을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네. 갔는데 검을 가지고 이제 이게 치라 그러고 상대방을 뭐 탁 치라 그러는데 궁둥이는 절로 빠지고 얼굴은 이렇게 나가고 여길 치라 그러는데 허공만 지르고 이러니까 감독이 아 이게 한국에서 검술 잘한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이게 아닌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네. 그래서 내가 사실 한국 무술은 잘하는데 홍콩 무술은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 학원에 들어가서 그런 좀 배우겠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배우겠다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인 지도를 붙여줬어 나를. 그래갖고 한 열흘을 이제 배웠어요. 네네. 그러고 나니까 또 운동 신경이 있으니까 잘 따라오거든. 열흘만. 열흘만 네. 같은 경우는 뭐. 그다음에 다시 이제 촬영장에 투입이 그러니까. 됐어요. 깜짝 놀랐겠네 그럼요. 뭐 지붕에서 그냥 이딴 긴 칼 들고 그냥 탁 떨어지면 낙법으로다가 그냥 떨어지고 그냥 훌훌 날르고 말니까는 네. 감독도 놀래가지고 열흘 만에 그렇죠. 놀라죠. 아니 열흘 만에 어떻게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한다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왕위하고 왕위 네, 맞아. 정페이페이라고 여자로서는 이제 정페이페이가 정페이페이. 네. 그 아주 무술에서는 예. 최고였었죠. 오, 정페이페이. 근데 내가 나타나고 나서는 예. 나가지고 우페이페이라고 그랬어요. 우페이페이요? 내 이름이 오가 중국 말로는 우니까. 우페이페이. 예, 네, 그래서 아 우페이페이 나타났다고 그런 적도 있었고. 네, 아무튼 오경화 선생님은 그 시절에 홍콩에 진출하셨고 거기서 네. 또 주연까지 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홍콩에서 계속 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게 내가 지금 내가 후회가 지금. 그러니까요. 거기서 계속 계셨으면 그때 내가 거기 있었으면 예. 국제적인 배우가 됐었을 그러니까. 텐데. 예. 할리우드 가서 딱. 그렇죠. 그리고. 근데 네. 그냥 그때 그 향수병에 걸려갖고 음식도 안 맞고 음식 안 맞지. 계란 후라이도 못 먹을지. 식구들 보고 싶지. 거기다 비행기만 보면 하염없이 눈물을 나는 언제 저거 타고 집에 가나. 그게 맨날 울면서 나 집에 좀 보내달라고. 그땐 단수 여권이라 그렇죠, 일단 네. 들어오면 여권이 죽어요. 그럼 또 못 나가. 그러니까 그 제작자도 그걸 아니까 안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일단 내가 만약에 들어오면은 위약금을 무지하게 3배를 물어야 된대. 그러니까 맨날 그냥 울다가 그냥 또 촬영하고 또 아니 뭐, 2년 동안 계셨으면 정말 외로우셨겠네요. 아,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요. 윤영아 씨도 홍콩으로 영화 촬영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분위기가 네. 예, 세계적인 추세예요. 추세가 이소룡 뭐 그래가지고 예, 예. 막 불스리 막 그래가지고 그 신성일 씨가 좀 신인으로서 유명해지고 일본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 네. 내가 뭘 하나 구하려고 앞으로 건너가가지고 필름을 사러 이제 그 앞 갔어요. 그런데 빨간 아주 짓빨간 헤드락이 스포츠카 예. 딱 와서 싹 쓰는 거예요. 에이 그 영어로 여자가? 네. 여자분이 타라고 하니까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면 안 됐겠죠. 네. 또 그 애국이고 하니까 심리적인 갈등이 순간적으로 스파크 착 타라고 나타나. 아, 한번 타보자. 아니, 내가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타요, 외국에서. 괜찮더라고, 보기에. 그래서 쩍 타는데 야!
얘기 있었는데 또 신성희 씨가 부르는 거야. 신성희 씨가 부르는 거야. 어, 왜? 야, 야! 타지마 그냥 죽는다, 나 죽어. 오, 타지마로 죽. 아유, 행복스럽게 이런 말이 있다고. 예쁜 여자한테 왜 죽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예쁜 여자한테. 질투하기는. 질투하고는 실할로 좀. 딱 하는데 여자 발을 봤어요, 신발을. 맨발인데 섬치다 그러죠. 남자 말이야, 이게 남자 말. 그 순간에. 아, 트랜스젠더? 얼마나 놀랐는지, 남자예요. 아, 야. 거기 걸려들면은 반 간다고 하던데. 어, 그래요? 네. 어휴. 희한한 경우가 있었네요. 그분 팬티 받고 브라자를 보여주십시오. 나훈아 씨는 통을 벗고 나는 이제 독치마만 입고. 나훈아 씨랑? 나훈아 씨랑. 누워서 이제 둘이 사랑을 속삭이는 건데 대사 공포증. 대사 공포증. 그럼 어렵잖아요. 대사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26억을 썼어요. 물에 있으면 뛰어들어가고 싶어요. 상태에 뭐 이렇게.